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사람이 세 살 버릇은 여든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 살쯤 되면은 이제 말도 좀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인성이 조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부터의 교육이 바로 그때의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교육이요 평생을 간다 그런 뜻이겠죠. 참 교육이라는 것은 성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유아 때의 유년 시절의 교육이 오히려 사람을 제대로 인성시키는데 인성 교육의 중요한 틀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남 시간에는 이런 유아의 유년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그래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수상도 하셨고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의 CEO로 지도교수를 수년간 맡고 계셨던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는 친숙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명강사로도 또 굉장히 명성이 높습니다. 아주 훌륭한 좋은 교육학 박사를 모셨는데 바로 허택은 교육학 박사를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학부모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인사의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우선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될 학교 생활에 가정교육에 거의 일임하다시피 한 이 시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학부모님, 코로나 사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종착역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이 있다 이걸 아시고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캄캄했잖아요. 근데 백신이 지금 다 접종되고 나면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덜어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화이팅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택은 박사께서는 네. 한 30여 년 교육학에 종사하셨고 특히 유년기의 유아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특별히 연구 노력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연유로 특히 그 유아 교육에 참여를 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이런 뭐 사업을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거기 전문성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유아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좁혀가다가 유아 교육 분야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아 성공을 내가 유아들의 성공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유아들한테 성공 얘기를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제가 하는 것으로 연구 포커스를 좀 맞췄고 그런 차원에서 유아 교육에서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유아 교육은 뭐냐? 결국은 밥상에서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정신적 영양분을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그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성장 발전을 하지만은 특히 세 살, 네 살, 다섯 살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걸 제가 요새 많이 느껴요. 저도 자식이 몇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들이
그 유치원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유명 유치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화여대 아까 뭐 평생 교육원 관계도 하셨지만은 이화여대 유치원이 그 남달리 그 경쟁률이 높고 예. 운이 좋아야 추첨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저는 그 동교동에 살면서 그 유치원에 입학을 한 그래서 네. 아들 딸이 다 거길 나왔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그 유치원 덕인지 인성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지금 다 사회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유년교육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 그 유년교육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아기를 네. 인생의 결정적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갈림길이 결정되는데 아까 이제 좋은 유치원을 나와서 아이들이 잘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잘 본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의 입학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명문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거는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그 사람의 그 인성의 뿌리를 찾아내는데 그 뿌리를 찾아서 입학시켜 놓고 보니까 그들이 명문 유치원을 나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유년 시절부터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깊은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예. 또 무슨 교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자꾸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은 특히 노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에는 더더욱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잔소리 같은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유년기의 교육 중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서적을 검토해 보니까 네. 우리 저 허태근 박사의 저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네. 아기 어린 3살짜리한테 리더십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성공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성공 교육을 리더십이라고 명명해 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유치원에 와서 생활하는 아이들 가운데서는요. 인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친구를 배려를 잘하는 친구예요. 성공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약속을 잘 지키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직한 아이,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로 성장시키는데 리더십 교육을 제가 대입해가지고 그런 아주 세부적인 그 소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리와인드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 교육으로 명명돼서 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도 어떤 그 체험적 여러 가지 실무 경험 이런 것도 참고가 되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떤 그 되게 이제 포괄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네. 참고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해요. 그것은 지금 사안에 따라서 지도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유아서부터 성인의 일일까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은요, 칭찬 화법입니다.
칭찬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를 칭찬 기록지를 만들어서 칭찬, 이 아이가 말을 잘한다든지 잘 웃는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든지 그런 기록지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타임에 이거를 아이한테 발사할 건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좋은 아이로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를 잘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잘 웃는 거 이런 것도 다 칭찬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기록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지켜보고 네. 뭐 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유년기에 손자 손녀가 네. 이제 조금 성장은 했지만은 집에 간혹 놀러 오면은 예. 지금 따로 살고 있으니까 네. 놀러 오면은 걔가 그림을 잘 그려요. 예. 그래서 야, 너 너무 잘한다. 오케이. 아, 그랬더니 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림을 그려. 네네네. 네? 네. 대화도 안 하고. 아. 그래서 아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네네. 부모님들도 이 시간에 시청하시면서 특히 직접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이 유년기에 있는 자녀를 또는 유년기에 있는 손자 손녀를 기르시고 계시다면은 좀 칭찬을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칭찬을 해 주시고 뭐 칭찬은 만들면 되죠. 네. 뭐 특별히 뭐 만들라는 뜻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허 박사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허 박사께서는 이렇게 그 교육학적인 차원을 떠나서도 네. 사회활동을 또 겸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사회단체에 또 직접 뭐 회장도 역할하시고 예, 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네. 사회봉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 네. 어떤 단체였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회에 뭐 공익에 도움되는 단체도 몇 군데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그 라이온스에서 종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봉사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엔돌핀이 생성된다든지 봉사에서 오는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봉사가 손해보는 것이다, 시간 뺏기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 봉사는 봉사를 해본 사람만이 아는데 로펠러도 결국은요 55세 병이 걸렸는데 85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재산을 많은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그 기쁨을 당신이 말하자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체에 가입하면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나의 성공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한 제가 책자도 썼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구구절절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 로타이 클럽이라는 데 참여를 해서 좀 운동을 했어요. 네. 근데 말은 쉬운데 네. 이 사회 봉사 활동이라는 것이 시간도 필요하죠. 약속도 지켜야 하죠. 또 행동도 거기에 수반해 나가야죠. 여러 가지 열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네. 자기 직업은 직업대로 두고 또는 뭐 지금 허태근 박사처럼 교육학적 측면에서 강의를 또 많이 다시는 것 같아. 명강사로 또 유명하신데 예. 예, 그렇게 그 본업을 하시면서도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열정을
내뱉을 수 있다. 이거의 그 말은 쉬운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그래요. 명강의를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사회봉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벌써 인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허태근 박사는 천부적으로 막 그런 일면이 있지 않나. 막 그래서도 유년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특히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아까 뭐 칭찬을 많이 해라 뭐 했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이 있을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부모나 지도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유아기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뭐든지 스스로 해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느끼고 터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대신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딴 나라의 뭐 성공적인 유아교육 사례도 많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해봐서 실수를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느끼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들이 캉거루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보호해가지고 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는 둘째치고 엄마가 대신 해주면 마치 그것이 사랑인 양 생각하는, 착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거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하도록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추도록 만드는 거죠, 아이에게. 고난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부모가 무슨 고난을 부여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어려운 점을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없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배는 고프고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냉장고를 열어서 밥을 찾아 먹어보기도 하고 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요, 야, 엄마가 없으니까 이거 밥을 굶게 되네? 이것도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눌비하게 서여 있습니다. 비 오는 고난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지 이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아이거나 주변에 있는 아이면 뭐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서 주인하고 사장한다든지 친구랑 같이 쓰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창의력의 시발점입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밥을 자기가 끓여 먹어보고 해 먹어보고 또 정 자기가 배고프면 이웃집에든 뭐 노크를 해서 사정도 해보고 이런 것 등이요, 인성 발달에 참 좋은 것입니다. 그건 비굴하고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네. 참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 학부모들이 보실 때에 굉장히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 유년기의 교육 또 뭐 5살, 6살 이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과연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인가. 근데 이건 부모가 또는 성장기에 가르치고 기르고 있는 그 학부모, 말하자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요. 모범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는 절대 어린이들에게 설득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추억거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허태근 박사가 말씀하시듯이 뭔가 솔선해서 자기가 개발하는 창조력 또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창의력이라든가 또 개척정신 뭐 이런 것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네. 막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그 요새 그 성장한 성인들이 네. 어렸을 때 부모가 자주 다툰다든가 또는 고부 간의 관계에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이상한 추억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 어린이에게 마음을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범을 보여라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막 그런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유년기에 자녀들에게 보여서야 되겠어요? 네, 네. 이제 그것을 극히 줄인다든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기본으로 가르쳐야 될 네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 범절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가 후진국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딱딱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질서를 지키는 거. 또 그 다음에 절제 능력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뭐냐? 청결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제 소식하고 절제를 하면서 독서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런 좋은 습관을 길들여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책을 본다. 독서를 한다. 네네네, 독서. 막 이런 그 유아들에게 강제적으로 책 봐. 책 읽어 하고 뭐 좋은 도서를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을 많이 보시더라. 예, 예,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독서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참 뭐라고 할까요? 품위가 좋더라. 뭐 이런 어린 마음에도 뭔가 존경심이 가도록 그래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솔선수범에서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책을 아이들 앞에서 본다든지 TV 보는 것보다 책 읽는데 주안점을 두자는 거죠. 그렇죠. 독서가 아이들을 만드는데 아주 참 좋은 사례입니다. 그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 변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읽으라고 해도 잘 안 봅니다. 네. 그 대신 스마트폰 그 뭐 전자제품을 많이들 들여다보고 뭐 전자제품을 들여다보는 그 경향이 네. 지하철을 봐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대화가 없어지고 이 전자제품에만 몰두하는 예. 그 옛날에 책을 열심히 읽던 일본 국민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극심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책 읽는 것도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한 달에 세 권이면 세 권, 네 권이면 네 권이다. 그래서 이번 달 책 읽기에서 목표를 부여하는 거죠. 그게 다 읽어
다 읽었을 때 너 여기에 대한 감상문을 한번 내봐라. 아. 감상문을 내보면은 그 아이가 그 책을 읽은 거에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정말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뺏기고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책을 몇 권 있었을 때 그 인센티브로 뭐를 시상할 것인지 한번 가정마다 구상을 또 해보시고 아이들이 뭐 그거에 현혹돼서 요새 풍요로운 세상이니까 저기 하진 않는데 옛날에 배고픈 시대 때는 뭐 여러 가지 시상을 걸면 거기에 몰두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나 아예 할 것 없이 우리 집 애들도 그게 잘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같이 배양 운동을 해야 되고 밥상에서 이 아이에게 무슨 칭찬을 해줄까 해서 밥상에서 스며들어가는 칭찬을 해주셔야 이 아이가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또 재미나는 유머를 가지고 왔다든지 재미난 얘기를 밥상에서 얘기하면 박장대소를 하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알아들으면 또 물고 오려고 그래요. 어떤 얘기 화제거리를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조부모님 또 부모의 교육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좀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아주 극심하게 왔으니까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AI 시대가 우리의 가정 또 사회에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또 준한 유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보도록 하는 거에 솔선수범해서 부모가 보여준다든가 또는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참 좋은데 그것을 지금은 기회가 없어요. 내가 볼 때도 애들이 뭘 하나 들여다보면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그 인터넷 들여다보고 있고 이게 지금 3살 뭐 5살 나이에 불문하고 벌써 지금 3살 돼도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에 대한 것도 유년기 교육 제도가 뭐가 좀 변화가 오여야 될까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바꾼다고 따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말이죠. 문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문화는 어떻게 이거를 이 유형을 말하자면 턴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학부모들이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그래야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AI 시대에 진짜 지금 학부모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참 그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연구 과제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과제를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연구할 과제가 또 새로 등장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가 좀 미비한 점도 많고 네. 몇십 년 전의 교육 제도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제도냐. 요새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건 그야말로 컴퓨터로 완전히 대면하지 않고 교사가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가 갑자기 도래해버렸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이제 이런 때에 교육 제도적인 여러 가지의 제도가 변혁이 와야 하지 않겠냐. 네.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그런 시대적인 뒤떨어짐은 문제가 있다. 네.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박사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지금 기업체에서도 그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단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일일이 다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이것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참 그건 뭐 너나 없이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렇다 하고 감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참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집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옛날부터 학부모가 유년기에는 교사다.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를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고 솔선해서 부부관계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부부싸움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따로 어디 호텔에 가서 싸우든지. 그렇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법을 이제 강구하자라면 그 싸우는 모습도 보고 또 이런 좋은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 유년기의 추억들이 잘못 성인이 됐을 때 잠재력을 갖는다 이 말이죠. 유태인의 교육에 하부르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회의식인데요. 토론. 네, 토론식 교육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대입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의 교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국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뭐 이런 데가 참여해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육 하부르타 교육을 대입해가지고 대화법을 서로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와의 대화하는 것도 테크닉이 필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허태근 박사께서는 아주 명강사로 네. 명성이 높습니다. 네. 아이고 별로. 아니 특히 그 히트 HIT 성공 공약 뭐 이런 성공 공식 성공 공식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비법 좀 얘기해 주세요. 성공 공식을 제가 처음에는 전인 성공이라고 그래서 6개로 분야를 나눴어요. 우리가 유명해졌다, 돈 벌었다, 성공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인 성공에 있어서 돈 벌었다 또 유명해졌다 그것을 성공으로 평하는 것은 무리수다. 성공은 결정적으로는요 건강하고 또 가정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성공이 해야 전인적인 성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IT를 세 단어로 줄여갖고 이니셜 첫 글자를 따서 H를 허트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요구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에게 어떤 배려를 할 것인가를 필요로 하고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결국은 승부수는 창의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창의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업가에서부터 개인에게서부터 아이디어 개발이 정말 중요한 창의력 교육인데, 이거의 전문성을 연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육제도의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학원은 있습니다만 더 거기다가 시간 활애를 하고 창의력 교육에 넣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T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것이 돼야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HIT만 잘 상기해서 허트, 마음이 따뜻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거기에 훈련한다면 성공 공식으로서는 최고의 뭐 애울 것도 없이 그거를 늘 내 생활에 대입해 넣으라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공식은.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의 가치관이라면은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유아교육서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사람됨됨이거든요. 똑똑이보다는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가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중요시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칭찬을 집어넣을까? 그거는 부부지간에도 배우자를 어떤 장점을 발견할까? 이것이 가장 좋은 삶의 비결이에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변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칭찬이에요. 설령 좀 못하더라도 강조해서 칭찬하는 거죠. 너는 인사를 잘 안 해. 이거는 교육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인사를 잘 해. 너 인사 잘하더라? 아빠랑 같이 그거를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이 아이가 그러는 줄 모르고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비결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교육적 측면에서 나와 있는 얘기고요. 학부모들이 성급하게 오늘 뚝뚝뚝뚝 고쳐가지고 내일 잘 써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좋은 아이로 만들어내는데 좋은 얘기가 멀리 보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태근 박사께서는 명강사로도 명성이 높아요. 그런데 요즘에야 강의를 할래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했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그 명강의를 주로 어디에 초빙을 받아서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명강사는 내가 칭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칭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저는 강의를 초대받기 전에 이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뭔가를 연구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할 대로 뭐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전문가들은 그들의 얘기를 몇 사람한테 수소문해서라도 무슨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고 가죠. 그래서 이제 강의 중에 쏟아 놓습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다닌 곳은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은 인생을 겪어본 사람에게 그거를 말하자면 들으니까 공감대를 서로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제조된 유머를 가져가는 거예요. 제조된 유머. 그렇죠. 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예, 예. 중간중간에 그걸 섞어서 마블링처럼 집어넣죠. 제조된 유머.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죠. 정고문님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노인의 발이 크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글쎄요. 노 노발 대발? 오케이. 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뭐 공식적인 유머만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집단과 그 색깔이 있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유머까지 맞춤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듣다 보니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교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3살 보듯 여든 간다는 속담이 왜 있겠습니까? 유년기부터 철저히 인성, 자아, 창조력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데 이 지도는 그 억압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참교육이다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은 만남에 우리 허태근 교육학 박사를 모시고 여러분과 좋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별히 방역 대책에 호응하시고 백신 접종 잊지 마시고 다 맞으셔서 좋은 세상 다시 한번 기약해 보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허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